네, 오늘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퇴근길 무렵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내륙과 영서 북부, 충남과 전북 북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중부와 남부 지방에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무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4.8도로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서 5월 중하순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0도, 대전과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방화수류장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